신의강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먹고 싶어서 필리핀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아, 저런 느낌. 맛있어요. 산드라박 같은 경우는 거. 저 신의강보다 먼저 먹더라고, 그냥. 난 좋아하지. 난 신의강 환장하지. 약간 똠양꿍 쪽이야. 네, 너무 시큰하면서. 지아, 이거 신입강도 먹어보라. 어?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겠는데? 어? 맛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아. 그치, 그치. 처음 먹어보았네? 이런 맛을? 이게 약간 태국으로 비유하자면 똠양꿍인데 그 시큼함이 다른 똠양꿍이야? 되게 달고 짜고 시큼하고 중독돼. 레몬을 짠 것 같아 안에다가. 아, 새우도 있고. 나 지금 새우. 지금 여기 들어간 야채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. 이 깡통에 들어간 야채. 난 지금 이거 되게 새우가 탐나네. 엄마 새우 까줄까? 응. 아 나는 진짜 새우 눈알 보면 너무 무서워. 엄해가지고 날 찾아보고 있는 거 같아. 하지 마. 하지 마시라. 아, 엄마 닮았어. 엄마 닮았어. 아, 내가 이렇게 몰렸어? 아. 맛있어. 근데 또 이 수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국 새우랑 다르네.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게 한국 가잖아? 생각난다? 이 맛과 이 분위기가. 이 집이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. 내일이 기대돼. 제가 생선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데려온 것 같아요. 깡꿍이 진짜 이게 처음엔 진짜 맛이 없었는데 점점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신의강 그 국이 진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진 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어른 입맛이었기 때문에 어른 입맛. 8점을 드릴 거예요.